무엇이니까 누가 더 금쪽인지 머리술 형 하루 밥 사기 소고기 빵 그냥 했나? 모든 사람이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는 일 쫓아 이거 안 찍었는데? 찍었네 한 번. 언제 찍으시나요? 태견이한테 말해서 태견이한테 카메라 들라고 해주세요. 걔 머릿속엔 제가 많네. 에이 조만간 태견이한테 말해. 알겠어. 아 뭐 병원이 형이랑 밥 먹는 거 보고 찍으라면 돼요. 그러니까 저 제일 맛있는 거 먹을게요. 병원이 형이랑 같이? 근데 뭐 재밌는 거 없나? 밥만 먹을 건데 찍어야 돼요?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김태견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왜 왔죠? 밥 먹으러? 밥을 먹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모르겠어요. 왜 왔죠? 야, 그러지 말라 그랬지. 네, 그 내기 제가 져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. 금쪽이 대결. 유행어잖아 말 걸지 마요. 아닌데요. 재밌는 얘기 없나?
저번에 인천에서 태견이랑 처음으로 이제 방 써봤을 때 태견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오신다고 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시켜줬는데 이제 태견이가 씻고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태견이 씻다 안 나와서 내가 받은 거 같지? 그쵸? 원래 30분 뒤에 온다 했는데 배달이 20분 뒤에 왔어. 30분 뒤에 온다 했는데 28분 뒤에 왔어. 20분 뒤야. 자, 20분 만에 씻고 나왔는데 형이 갑자기 받아왔어. 억울함, 억울합니다. 다행이다. 제 잘못이지만 피치 못할 과정으로 인해. 뭐 근데 여기서 말 많이 안 하면 나가서 말해도 되니까. 나 먹는 거에 집중할까? 네. 할 얘기를 하고. 야. 9분째 먹고 있네. 많이 먹고 있네. 지원이가 상품을 팔려와서 그렇지.
뭔가 끝내기가 일단 마음이 안 가요. 근데 마무리에 성공 아니구나. 네, 앞으로 이렇게 몇 10회를 몇 100회? 몇 100회? 와, 세이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 14세이브? 15세이브? 15세이브? 너 때문에 15번을 이겼다는 거다. 네, 저 때문에 두번 졌어요. 3랭 이겨도 안 돼. 어, 승 몇 승이야? 3승. 와, 18번 이긴 거 때문에. 아,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한 거지.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요. 근데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는 건데 이렇게 잘 풀리지를 몰라서. 그렇죠. 저는 약간 그 진짜 전력. 형도 전력 외웠어. 왜 사람이? 형도 전력 외웠어. 형이요? 네, 형은 아닌가? 형 맞아, 이게 필승조까지는 아니었나? 그냥 정면처럼 원포인트 그냥. 진짜 원포인트. 형이 만약에 진짜 그대로 했으면 형 지금 뭐 10인인 건가요? 이제 30인 겨우 겨우 쳐. 하고 이제 막 9회 좀 5점 차 이기고 있을 때 그럴 때 나가서 형이 되죠. 저도 시즌 초에 그때 봤잖아요. 5점 차 이기고.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하니까 바로 필승.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딱 던지고. 형 어느 생각 그렇게 됐어? 어느 순간부터 위기 상황이 올라오고.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쩌다 이렇게 된 적이 나도. 어느 경기가 그거였지? 내 터닝포인트지? 다 같이 신기해. 형 그땐 것 같아. 부산에서. 부산? 아, 그 삼진 잡은 거? 1사 1삼루에서. 아, 대전부터 없었을 거예요. 이긴 것 같아. 그러면 내 1사 1삼루에서 6하지 않았어요? 어. 아, 그쵸. 그 중계로 갔다 내가. 1사 1삼루에서 삼진 두 개 잡고 내려가. 그때 2인인 거 같지? 아선 두 개 잡고 2인 깔끔하게 왔고. 그다음 왜 레이에스 손타. 네, 레이에스 되게 잘 쳐요. 내공을 잘 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잘 치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냥 잘 쳐. 그냥 잘 쳐. 차이를 말해주잖아. 아니 실투 하나 뜨는데 하나를 안 탔지 어떻게. 체인지업 좀 뜨면 맞는 거. 나 진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실수 하나 때문에 한도치에 타자가 진짜 3만 5분이 넘게 3만 5분이 미치는 것 같아요. 실수. 어제는 실수인가? 실수일 이유가 없어. 타자가 잘 치는 거. 너 던졌을 때 실수라고 생각했지? 카운트가 실수죠. 그런데 너가 생각했을 때 그 공이 실수는 아니잖아. 그쵸. 화물 날 줄 알았는데 깊어가지고. 근데 다리가 너무 오픈 센스더라고요.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 몰랐어요. 다시 봤어? 네. 야, 원래 그건 알고 있었죠. 그 정도로 빠지면 쓰는지 몰랐어. 가운데처럼 보일 것 같아. 이렇게 쳤으니까. 그래서 원래 치잖아. 몸쪽을 그렇게 당겨서 치면은 타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. 근데 그냥 이렇게 가. 그러니까 가운데 친 것처럼 기회가 먼저 있잖아. 한 번 더. 동점이네. 아, 동점이란 말 쓰니까 동점이 있어. 너가 동점? 아, 그것도 아니야. 네, 그 정도로 생각해. 이제 좀 더 안 주면 돼. 다리 먹어. 다리 왜 안 먹어? 키를 먹고 있어. 뭐 좋은데요? 너무 뜨거워요. 배터리가 없는 것 같지 근데? 저희가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뜨거워짐 이슈로 촬영 중단됐습니다. 아주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. 뭔가 우리의 진지한 얘기가 빠져버렸어. 안 담겼겠네요. 오히려 다행인가? 배터리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나오는지. 배터리가 제일 뜨거워. 이 영상도 보내드려야겠죠? 어. 우리의 진지한 대화 안 담겼겠다. 그러니까요. 궁금하시죠? 아하. 당긴 거 아니에요, 뱃네? 성공의 이상형이 뭔가요? 와. 병원형 이상형은 계산 완.
가자.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뭔가 이게 이렇게 되면 여의 찍어주려고 하냐? 나 나레이션이야? 경주 왔으면 들려야지. 이 시간에 마, 아. 야옹. 이런 거 해볼래? 뭐야? 야, 다리 진짜 예쁜데요? 아 진짜 이거 못 보시면 진짜 이거 야 안 보인다? 안 보여. 그 덕분에 그 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추억 하나를 쌓는 거죠. 좋은데? 이거는 수산비로서 없어지지 않네.